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시스코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사용법, 팁에 대해 발표할 소프트웨어과 박보연입니다. 시스코프의 사용법을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시스코프의 간단한 소개와 팁을 같이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듣기에 앞서 실습을 같이 진행하기 위해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조금 있는데요. 먼저 리눅스 베이스 OS가 설치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VIM이 설치되어 있다는 전제로 설명을 진행하기 때문에 VIM도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실습 따라 하실 분들은 이두 가지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스코프의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스코프는 BSD 라이센스로 해당 라이센스를 가진 소프트웨어는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제약이 조금 적어서 아무나 제작할 수 있고 수정한 것을 제한 없이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본은 재배포의 의무적인 사항을 가지지 않으므로 BSD 라이센스를 갖는 프로그램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코프의 목적은 대용량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탐색 및 분석을 위함입니다. 원래 기존의 시태그스라는 태그를 통해 커널 소스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있었으나, 시태그스만으로는 지역 변수나 전역 변수가 사용된 곳은 찾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서 시스코프를 사용하게 된 거고요. 보통 두 개가 같이 사용되는 경우도 일반적입니다. 시스코프의 1차적인 분석 대상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시안으로 작성된 소스 코드로 .d.h.l.y로 이루어진 소스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유효하지만 현재는 C++이나 다바로 작성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언급된 언어가 아닌 파이썬과 같은 다른 소스 코드들에 대해서는 구문 분석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능을 사용해 분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단순 텍스트 검색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 영상은 리눅스 환경에서의 시스코프 사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여기 apt-get 또는 각 환경에 맞는 패키지 인스톨 명령어를 사용해 시스코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여기 보이시는 apt-get이고요. 혹시 윰 패키지가 있으시면 요거 윰 인스톨을 사용하셔도 설치 가능합니다. 또한 VIM이 사용되기 때문에 VIM이 깔려있지 않으면 바티카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VIM 설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 박스로 칠해놨는데 이 부분에 시스코프 대신 VIM 써주시면 되고요. 시태그스의 사용을 원해서 그것도 설치를 원하시면 말창가지로 여기다가 시태그스라고 써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시스코프에 대한 인스트럭션 영상이기 때문에 VIM이나 시태그스에 대한 설명은 많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스코프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사용자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그 셋업으로 첫 번째 자신의 프로젝트 소스 코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프로젝트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영상에서는 가장 매뉴얼한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자신의 프로젝트 내 소스들 중 분석을 원하는 파일들만 모은 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find 명령어를 사용하며 예시와 같은 형태로 정규 표현식을 작성해 분석을 원하는 파일들의 리스트를 siscope.files라는 이름의 파일에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이 명령어는 현재 위치한 디렉토리와 그 하위 디렉토리에서 다시 .h 파일들의 목록을 파일리스트 파일로 출력을 해줍니다. 실행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ls-l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파일들이 뜨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h 그리고 .c 파일들은 다음과 같이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후 해당 find 명령어,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 find 명령어로 siscope.files라는 파일 리스트가 들어있는 파일을 만들었고, cat, 그 해당 파일을 cat 실행해본 결과, 여기 .h와 .c 파일들만 모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c
그리고 .h 이외에 .s 파일을 모두 리스트에 넣고 싶으시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흔하게 쓰이는 표현식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하지 않는 파일 형식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궁금한 파일 형식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파일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은 시스코프.files를 이용해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실행 옵션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시스코프한테 B, Q, K 옵션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명령어 수행 시 syscope.out 이름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됩니다. 여기서 P 옵션은 빌드의 앞글자로 syscope의 실행 없이 데이터베이스 빌드만 할 것을 명시합니다. Q 옵션은 Quick Simple Lookup, 즉 빠른 탐색을 위한 설정 옵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K 옵션은 커널 모드로 데이터베이스 생성 시 사용자 리눅스 시스템에 유저 하위에, include 하위에 있는 디폴트 코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옵션은 syscope-i 옵션으로 앞서 생성한 syscope.files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syscope는 파일 리스트에 있는 소스 코드만을 분석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게 되고 생성 완료와 함께 바로 syscope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파일 리스트의 이름을 syscope.files로 고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요거 두 번째 -i 옵션 방법을 통해서 튜토리얼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올바르게 완료된다면 위치한 폴더의 다음과 같이 여기 빨간색 박스처럼 syscope.out 이름의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syscope는 요 해당 파일을 이용해 사용자에게 코드 탐색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시스코프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생성된 이후 동일한 폴더 내에서 시스코프 명령어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실행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스코프는 총 10개의 탐색 및 부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기능들은 시스코프의 기초 사용법을 말씀드린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코프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시스코프의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 원하는 인풋 필드로 이동을 하고 해당 필드에서 탐색을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그 결과가 상단에 출력이 되는 형태입니다. 해당 과정을 하나씩 짚어보자면 사용자는 우선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기 위해서 방향키를 이용해 커서를 원하는 필드로 이동시킵니다. 여기 왼쪽 화면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줄인 Find this symbol의 커서를 방향키로 아래 방향키로 5번 내려서 여기 다섯 번째 줄인 Find this text string으로 이동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영역에 탐색을 원하는 내용, 즉 텍스트를 입력 후 엔터를 누르면 사용자가 지정한 기능에 따른 탐색 결과가 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해당 실행 결과를 보시면 pa2.c라는 파일에 여기 16번째 라인에 여기 요 주석 처리된 This is sample situation for syscope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석을 할수 있고요. 요 밑에 있는 파일도 똑같이 파서.c 파일의 16번째 요 문장이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해당 파일인 pa2.c 파일을 확인해 보면 여기 16번째 요 문장에 여기 써져 있는 This is sample situation for syscope라는 문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출된 결과 중 특정 파일의 해당 라인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 엔터를 입력합니다. 아니면 혹은 여기 파일 안마다 보유한 번호들이 부여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 해당 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파일에 대한 VIM 에디터가 바로 열리게 되고요. 이때 VIM 에디터는 여기 커서가 바로 그 탐색된 라인으로 향해 있으며 수정 및 종료 방법은 기존의 VIM 에디터와 동일합니다. 이후 VIM 종료 시 다시 결과 출력 화면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결과 출력 화면에서 다시 새로운 탐색을 이어나가고자 한다면 여기 탭을 입력해서 커서를 다시 인풋 필드로 옮길 수 있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종료를 원한다면 컨트롤 D를 이용해서 종료 후 텔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총 10개의 탐색 및 부가 기능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항들은 아까 전에 시스코프 화면에서 저희가 인풋필드를 선택할 때 있었던 항목들입니다. 시스코프의 서칭 메소드는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항목들 중 아까 앞서 사용 방법을 통해 직접 경험해본 기능들도 있고요. 그와 비슷한 기능으로 설명만으로도 이해가 가능한 기능들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말로 그냥 설명을 할 거고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Find This Symbol은 입력한 텍스트의 이름을 갖는 C심볼을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C심볼이라는 것은 int 그리고 포인터, 부조체와 같은 변수뿐 아니라 함수 등을 의미합니다. 이때 검색되는 라인은 해당 식물들의 선언뿐 아니라 초기화, 호출 등 해당 심볼이 논리적으로 사용된 모든 라인들을 포함하며 검색 결과 화면에서 해당 라인이 속한 파일명, 함수명, 그리고 라인 넘버와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Find This Global Definition은 검색한 C심볼의 전역 선언문을 탐색을 합니다. 함수의 경우 함수 호출문이 아닌 함수 선언문을, 변수의 경우 메인 함수를 포함해서 함수 내부에 작성된 지역 변수가 아니라 전역 변수가 선언된 부분을 탐색해 결과로 출력을 합니다. 이 익스턴을 통해 사용 중인 심볼에 대해서는 해당 심볼을 최초로 선언한 라인만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요거 3번 find functions called by this function 그리고 4번 find functions calling this function은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검색한 텍스트의 이름을 갖는 함수가 호출하고 있는 함수 혹은 해당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함수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는 각각의 파일명, 호출되거나 호출한 함수의 이름, 그리고 해당 라인 넘버를 내용과 함께 출력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find this text string은 입력한 텍스트 자체를 시스코프 DB 전체에서 검색을 합니다. 해당 메소드는 DB에 입력된 소스들 중 입력된 텍스트를 단순히 검색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ind this symbol은 find this global definition이 그렇기 때문에 find this symbol과 find this global definition이 검색하는 부분의 합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 텍스트를 검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의 위치를 찾는 것 이외에 프로젝트의 플로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다섯 번째 기능이 저희가 아까 전에 사용법 실습에서 해봤던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change this text string인데요. 이 경우는 검색 결과 값은 이전의 find this text string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해당 메소드에서는 검색된 텍스트들 중 일부만 골라 원하는 텍스트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메소드 탭에서 변경을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여기 하단에 2라는 행이 한줄 추가되며 해당 영역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change this text string에 저희가 지금 시스코프를 쳤고요. 2 행에는 시스코프 1이라는 텍스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역에 여기 변경을 원하는 텍스트 시스코프 1을 치고 엔터를 누르면 여기 다음과 같이 앞서 변경의 대상으로 입력한 텍스트들을 검색한 결과가 나열됩니다. 만약 해당 텍스트가 없으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게 됩니다. 변경할 수 있는 텍스트가 검색된 경우 이전에 find this text string 메소드의 결과와 비슷한 다음과 같은 화면이 여기 상단에 출력이 됩니다. 해당 검색 결과 라인들 중 변경하고자 하는 라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파일 앞에 붙어있는 번호를 입력해 선택할 수 있으며 에스테릭키나 컨트롤 A키 등을 통해 다수의 라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할 라인 선택을 위한 단축키의 경우 물음표 키 입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위해 선택된 라인의 경우 여기 1번을 지금 선택한 건데요. 여기 옆을 보시면은 부등호 표시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선택을 하실 때 여기 옆에 부등호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라인 선택을 모두 마쳤다면 컨트롤 D 키를 이용해 입력을 완료합니다. 이때 여기 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표준 출력을 사용해 변경된 라인을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 저희 보시면 아까 전에 시스코 프로, 시스코 프로 1이라고 바꿨는데 여기 뒤에 1이 붙으면서 성공적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엔터를 입력하면 기존의 시스코 프로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기능인데요. Find this equal pattern이라고 해당 기능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닌 에스테릭이나 달러 표지 등과 같은 메타 문자를 이용해 표현되는 패턴을 검색합니다. 여기서 이 그래프는 그래프로 커버할 수 있는 정규 표현식 규칙에 더해 OR 연산자와 같은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 영상은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래프 패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Find this 파일은 입력한 텍스트를 파일 네임의 일부 혹은 전체로 포함하고 있는 파일들을 탐색해 출력합니다. 아홉 번째 Find file sharp including this 파일은 입력한 텍스트를 파일 네임의 일부 혹은 전체로 포함하고 있는 파일을 sharp include로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출력을 합니다. sharp include의 경우 대개 라이브러리 또는 직접 작성한 헤더 파일을 명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 Find Assignment to This Symbol은 앞서 언급한 Find This Symbol 메소드의 축소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Find This Symbol이 해당 심볼에 사용된 모든 라인을 검색한다면 요거 10번 본 메소드는 해당 심볼에 실제로 값이 할당된 라인만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함수 포인터나 함수 포인터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특정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라인을 탐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핫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말 그대로 시스코프 사용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키들은 알아야 하거나 혹은 알면 좋은 키들인데요. 시스코프 사용에 대한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엔터는, 여기 보시면 엔터는 텍스트를 아무것도 치지 않았을 때 누르면은 밑에 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 핫키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눴는데요. 먼저 메뉴 상황에서 쓸수 있는 거랑 여기 뒤에 보시면 서치 리조트가 나온 상황에서 쓸수 있는 핫키들로 나눴고요. 이 핫키는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되는 핫키들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팁으로 요 표를 참고하는 용도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해보자면, 요 컨트롤 P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전 인풋 필드로 이동을 할수 있고요. 느낌표는 새로운 쉘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R은 DB를 업데이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컨트롤 Y는 마지막 했던 검색을 다시 실행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해당 검색의 결과값을 다시 보여준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음표의 경우 맨 페이지 같은 느낌인데 들어가면 단축키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검색 결과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핫키들인데요. 먼저 여기 아스키 코드가 있는데 이 아스키 코드를 눌러서 검색을 하면 해당 아스키 코드가 부여된 결과 파일의 VIM 에디터가 바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요 부등호 표시를 보시면 부등호는 저희 change text string 하던 것처럼 이 부등호를 누르면 맨 밑에 행에 write 파일이라고 한 행이 뜨는데요. 거기에 원하는 파일명을 적으시면 파일이 해당 파일명으로 하나 생성이 되고 해당 파일 내에는 현재 검색한 결과값들, 리조트 값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탭은 필드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코프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습하고 알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공유함으로써 오늘 동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가져온 홈페이지는 총두 가지인데요. 요거는 시스코프 정식 페이지이고요. 요두 번째는 비슷한 페이지지만 시스코프 튜토리얼이라고 쳤을 때 가장 먼저 뜨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 시스코프 홈페이지에서도 소스포지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튜토리얼들이 있어서
보고 공부를 할수 있고요. 여기 튜토리얼 창에서도 다양한 튜토리얼들이 있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시스코프 소스포지 페이지는 다양한 개발자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기도 하시고 시스코프에 대한 설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VIM 에디터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혹시 시스코프를 사용해서 개발에 편의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이나 시스코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두 가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시스코프에 대한 소개, 사용법, 그리고 팁에 대해 발표한 박보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